내일 시초가엔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현 팀장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진단키트 관련주인 휴마시스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 돌파하고 있고요. BA.5가 우세종으로 돌고 있고 BA.2.75가 동반하게 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측면에서도 기존 9월에 정점을 예상을 했었는데 여름 재유행에 따라서 정점 도달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이르면 다음 달 뭐 2주 뒤에는 일단 계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음 달에 28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조금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이 있겠는데 일단 여성이라든지 임신 그리고 배란 테스트기의 국내 생산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외 진단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성장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도 8%대 연평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매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와에 대비했을 때 1,50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M&A라든지 추후에 뭐 신약 같은 추후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됐을 때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가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나타날 거라는 전망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27,000원을 제시를 할 텐데 27,000원 라인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돌파했게 됐을 때 31,000원 라인까지도 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20,000원 라인을 제시를 할 텐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11선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휴마시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꽤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 현재 보고 계신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나 금리 인상 그리고 이 무상증자 관련주들만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승력이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전기차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기차 관련주 현대 공업을 제가 들고 나와 보았는데요. 최근 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한 428만 5천 대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대다수 차종에 이 C2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공업이 그에 따라서 이익이 더욱더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공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순자산가치가 1,270억인데 그리고 지난 2018년 대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연의 장부상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력으로 추가적인 상승력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 라인은 좀 시장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보니까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손절 라인은 7,150원 정도 200원에서 15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한 7,630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가격 라인을 혹여라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만 원짜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7,600원 잡고 대응하시고 혹여라도 돌파가 된다면 만 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현대공업과 같은 최근에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매수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밑에 밸류체인 단 관련 종목들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 이외에는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비슷한 종목인데요. 아이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트 히터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전기차 특히 이제 아이오닉에도 많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서 매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현재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언급드린 종목과 같이 지속적인 흑자 기조와 매출의 성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장부상 자산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지만 시장이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력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 이하로 대략 19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라도 1950원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잠깐 손절했다가 추후 재접근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쭉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근접저항은 한 2100원에서 2200원 정도 라인이지만 혹여 이제 이 자리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2,5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관련된 두 가지 종목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